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모회사죠. CJ E&M의 주가도 뛰어넘었는데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코스닥 시총 11위, 그리고 CJ E&M이 12위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의 격차는 뭐 거의 없는 상태. 코스닥이 워낙에 붙어 있긴 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에 LNF 거기에 격차가 한 번 있고 HLB부터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대가 지금 한 10개 정도 있죠. 8위 알테오젠부터 16위 위메이드까지가 2조대인데 여기에 지금 따닥따닥따닥 다 붙어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뭐 엄청 올랐다가 확 빠지면서 다시 2조가 깨지기 직전이고요. 여기에 이제 CJ E&M 스튜디오 드래곤이 거의 딱 붙어 있는 수준이죠. 에코프로까지. 지금 10위권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앞섰어요. 그래서 CJ E&M에서 분사가 되었기 때문에 CJ E&M이 엄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일단 더 높아졌다. 지금 이게 A스토리가 중견 그 제작사로서 우영으로 이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지금 이제 뭐 그거는 거의 신드롬으로 갔더라고요. 그때 A스토리 그래도 완전 밑에 그 지리산 이외에 처 박혀 있을 때 그때 얘기는 못했는데 그 제가 그때 얘기하고 나서도 거의 얼마죠? 한 30% 이상 그때 올랐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제가 말한 게 8%였나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인가 8% 그때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률이 거의 뭐 분당 시청률이 20%까지 가고 있으니 네. 이미 거기서 주가는 꺾였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짧은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A스토리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그 순간이 바로 저기였습니다. 맥점이었고 A스토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 회를 또 영화관에 모여가지고 주연 배우들이랑 같이 보는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종방연은 했죠. 그 압구정에서 종방연을 하는 그 장면도 지금 조회수가 막 수백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우투도 우영우도 둘이 하는 거를 지금 또 기자님들 시키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영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저기를 이끌었죠. A스토리의 주가 상승도 이끌었지만 침체되어 있던 그 컨텐츠 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죠. 그러자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던 스튜디오 드래곤 CJ E&M까지 지금 움직이는 이 여기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넷플릭스가 반등을 하면서 모든 것에 도움을 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옛날처럼 우리가 이제 변모되어 왔잖아요. 공중파만 있던 TV에서 유료 방송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OTT와 유튜브 이렇게 채널이 다변화되는 시대로 전환이 되었고 그 시대에서 이제 적응한 업체들은 굉장히 효과를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M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뭐 공중파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캡티브 마켓 CJ E&M이 갖고 있는 채널들 있죠. OCN이나 TVN 거기에 이제 뭐 단독으로 쏘거나 아니면 OTT랑 동시 방영 예를 들어 뭐 나는 솔로다 이런 거 우영우 이런 거 보면은 채널에서 하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 아니면은 OTT 오리지널 이렇게 가면서 변화하고 있죠. 근데 왜 CJ E&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게 뭐 지금 뭐 이게 계속 변모를 하겠지만 시가총액이 작아서 왜 이런 것이 나타났을까? 일단 CJ E&M은 3구 쇼핑에서 시작했다고 봐야겠죠. 옛날에 3구 쇼핑 그 전단지 보면서 많이 했는데 저 전화기 시절에 전화기 돌리는 전화기 있었을 시절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채널 번호가 39번이었거든요. 그래서 CJ E&M은 CJ 오쇼핑이 3구 쇼핑을 인수하면서 그리고 CJ 오쇼핑이 CJ E&M을 합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디어와 커머스의 저기 통합이 된 회사로 되었죠. 근데 지금 이게 CJ E&M은 그래서 네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 그 거대한 기업으로 변신을 했는데 미디어, 커머스,
그 다음에 영화, 음반 이렇게 됐어요. 근데 미디어 커머스가 투톱이죠. 근데 지금 뭐 미디어는 괜찮아요. 왜냐면 CJ&M이 이 넷플릭스의 비중이 높다 보니 이제 자기네 자체의 그 OTT를 키우려고 티빙을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 티빙이 약간 먹는 분위기죠. 왓챠도 지금 열심히 해보다가 안 돼서 사업 접는다고 하고 CG는 티빙이 인수했어요. 그래서 토종 OTT 중에서는 이 티빙이 압도적으로 1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CJ&M은 티빙의 성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디어 쪽은 괜찮고 대신에 이 커머스 쪽이 좋지가 않아요. 송출 수수료 내는 것은 많아지는데 치고꼬라고 하죠.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CJ&M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전에 CJ오쇼핑이 3구 쇼핑에서 CJ오쇼핑으로 오고 CJ몰을 만들면서 온라인 쪽에도 먼저 대응을 했으나 그 뒤에 뭐 갑작스럽게 판이 커지는 바람에 온갖 곳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다 보니 카카오, 네이버 모든 다 플랫폼이 하다 보니 여기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밀리거나 아니면 경쟁이 치열해져 버리면서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와 커머스의 결합이란 게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줄 알았지만 유기적 결합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부분도 지금 정말 너무 결정적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왜 이순신 장군님 영화를 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얘기 나온 걸로는 외계인 플러스가 그런 약간 8차원, 그건 8차원도 아니죠. 그건 24차원적인 얘기가 뭐 외국에서는 먹힐 수가 있으니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것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기묘한 이야기인데 대박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는데 너무 결정적인 지금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량으로 1,700만을 보냈잖아요. 지금 아무리 그 범죄도시가 청소년 15세를 받아도 1,269만밖에 못 가죠. 근데 지금 1,700만을 보낸 명량의 후속인 한산을 원래 CJ&M이 하려고 했는데 그걸 버리고 외계인 플러스를 선택하는 바람에 완전히 참패를 지금 했죠. 지금 200만도 힘듭니다. 그래서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그걸 가져가서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1,000만 달성은 기본. 거기서 이제 더 어디 가느냐. 그것을 지금 달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영화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실수를 지금 했고요. 그래서 음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콘서트나 이런 게 열리면 조금 좋아지겠지만 역시 미디어 커머스가 투톱이라는 거. 그래서 커머스 쪽이 부진한 게 티빙의 성장을 지금 만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여기서 부각이 된 거죠. 드라마 부분만 물적 분할을 해서 떼어냈죠. CJ&M이. 그래서 CJ 계열의 아까 전에 TVN이나 OCN 같은 캡티브 마켓, 이른바 자기 손 안에 있는 그 채널들한테 주로 이제 런칭을 하면서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그 지필한 작품들이 여기서 선보이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넷플릭스랑 손을 강하게 잡았었죠. 그래서 처음에 넷플릭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최근에 나온 것도 소년 심판 있었고요. 김혜수 씨 나온 거. 그리고 동시방영. 동시방영은 아까 말한 대로 CJ 계열의 TVN이나 OCN에서 이제 방영을 하면 한두 시간 후에 뭐 그 올라오는 거죠, 거기. 그게 이제 불가살, 스물다섯, 스물하나 이런 것들 대박이 났고 그리고 아이치 중국 오리지널도 있습니다. 배드 앤 크레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넷플릭스의 비중이 높던 것을 이 OTT를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체 티빙도 개발하고 이유는 넷플릭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넷플릭스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OTT를 늘려버리면 넷플릭스랑 협상할 때 우위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티빙 오리지널 돼지의 왕 이것도 굉장히 흥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TV향 작품으로는 군검사 도베르만하고 우월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TV향 작품 혹은 동시방영 OTT 오리지널 쏘면서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뒤늦게 들어오면서 여기다는 뭐를 팔았냐면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구작 12편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밀의 숲, 뭐 옛날에 또 오해영 그런 것들이 있죠. 시그널 이런 것들을 이미 지나간 거 있죠. 5년 넘은 것들.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면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돈이 나가잖아요. 내가 돈을 내지 않는데 건물에서 깎이는 걸로 그냥 그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회계상.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형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무형 자산도 똑같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비가 보통 5년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작들, 비밀의 숲이나 옛날에 다 지난 오래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팔면 바로 이익이 비용이 없는 이익. 그렇기 때문에 이 디즈니 플러스향 신규 매출처를 뚫은 부분, 이게 이익이 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에 아마 종영이 됐을 거예요. 여진구 씨 나온 거.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이게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뭐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디즈니 플러스와 동시 방영 작품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본방 끝나고 쏘는 거죠. 그다음에 유미의 세포들 원이 원래 티빙 오리지널이었는데 이게 TVN에서 방영이 됐고 지금 시즌 2 하고 있죠. 네. 이건 티빙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제 티빙 쪽은 자기네가 키우는 거니까 당연히 토종 OTT로서 신경을 쓸 것이고 이 해외 OTT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비중을 줄이려고 아까 아이치,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플러스 이런 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티빙 같은 경우에는 시즌하고 합병하면서 그 이용자 수를 550만 명을 확보했거든요. 원래 웨이브가 2등이었습니다. 웨이브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없잖아요. 웨이브는 그 지상파 3사랑 뭐 이런 것들의 컨텐츠를 잘 꾸며서 모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가입자를 많이 모은 케이스고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을 많이 쌌죠. 그래서 시즌을 합병하면서 토종 OTT 1위가 됐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는 1,11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입자가. 티빙의 두 배죠. 그러니까 아직도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다른 OTT로 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또 하나 늘리려고. 아까 디즈니 플러스에는 구작 12편을 팔았죠. 감가상각 끝난 거를. 네. 그다음에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작업을 해서 애플 TV 플러스용. 이제 애플 TV까지 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넷플릭스의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애플 TV 플러스용 미국 드라마 더 빅도 프라이즈를 제작하고 있는데 올 4분기에 공개 예정이다.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쿠팡 플레이까지 지금 건드립니다. 물론 쿠팡 플레이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긴 했습니다. 안나의 그 김주영 작가님과 지금 굉장히 다툼이 있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안나가 실제 8부작이었는데 지금 6부작으로 편집됐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에서는 계약대로 편집을 했을 뿐이다. 그 김주영 작가님은 나의 저기 저작권을 침해했고 내 캐릭터의 인격을 말살했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쿠팡 플레이의 오리지널로 신하균 씨 주연의 시트콤 유니콘이 지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큼 우리나라에 이름 들어온 거 다 하고 있죠, 지금. 다 늘렸죠. 이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신하균 주연의 시트콤 이거 멜로가 체질 만드신 김혜경 감독님이 연출했고요. 그 유병재 씨가 개그맨인데 각본 쓰는 거 좋아하는 작가잖아요. 그분이 각본을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쿠팡 플레이에다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티빙에다가 그다음에 요 디즈니 플러스에다가 그다음 그 외국 중국 거에 와이치 이 골고루 지금 OTT 쪽을 건드리면서 넷플릭스 의존도를 탈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0년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에서 넷플릭스 의존도가 31%, 100분의 30이었어요. 근데 2021년 작년에 넷플릭스 의존도가 14%로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넷플릭스랑 계약할 때 더 우위에서 계약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왜냐면 넷플릭스도 지금 급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넷플릭스가 기묘한 그 이야기 시즌 그거 안 나왔으면은 가입자 수 더 빠졌을 거예요. 지금 공백기가 심하거든요. 기묘한 이야기가 선방을 해서 막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힘들고 그럼 기묘한 이야기가 또 이제 넷플릭스는 한 번에 쏘는 게 매력이잖아요. 한 번에 정주행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볼 게 없으면 또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잡으려면 또 콘텐츠의 혈안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콘텐츠 업체들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쿠팡플레이도 하고 아이치도 하고 디즈니 플러스도 하고 애플 TV 플러스도 하는데 너의 넷플릭스는 얼마에 지금 받아줄 건데 이렇게 협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존도가 14%로 낮았다는 거 아주 좋은 거고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외 OTT에 비해 아직도 의존도가 높으니 넷플릭스의 실적도 중요하겠죠. 그럼 넷플릭스는 반등을 했을까? 넷플릭스 2분기 가입자 수 97만 명 감소했습니다. 자, 100만 명 가까이 빠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자, 근데 회사 측이 최초의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우리는 한 200만 명 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돼버린 거죠. 허들을 높게 잡았더니 낮게 나오니까 오히려 그 200만 명 감소 기준 잡은 것보다 반으로 나오니까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넷플릭스도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 의존도를 14% 낮았지만 아직도 높기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넷플릭스도 반등해주니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나쁜 게 없죠. CJ E&M이 다른 사업부에서 힘든 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요 컨텐츠 사업 부분만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CJ E&M의 커머스 실적이 계속해서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 11위, 12위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CJ E&M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는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거든요. 네. 2조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CJ E&M과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격차가 순위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엄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지만 엄마는 CJ E&M이나 자녀에 해당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가총액을 역전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지금 주식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적도 물론 좋아질 것 같고요. 다음에 주가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실적과 주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 구작을 다른 데 판매하는 게 진짜 쏠쏠합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나 예를 들어 HBO 맥스도 들어오고 또 디스커버리 채널도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채널에 뭐가 있어야 될 거냐, 올라와 있는 게. 그러면 오리지널을 만들기는 오래 걸리니까 구작들을 사와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감가상각이 끝난 거기 때문에 구작을 팔면 그대로 그냥 순수 100% 매출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 옛날에 TVN, OCN 시절에 만들어 놓은 흥행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규 OTT에다가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알짜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부분도 있겠죠. OTT나 이런 컨텐츠 제작 회사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수혜준대, 집에 있으니까 보는데 엔데믹이 되면 밖에 나가서 안 본다. 근데 또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제작 환경은 좋아집니다. 드라마나 영화 밀렸던 것들이 해외 로케이션도 이루어지고 지금 카지노란 것도 지금 외국에서 찍고 있죠. 손석구 씨랑. 지금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작 활동은 더 좋아지니까 작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 걸 작품이 많이 나온다는 면에서 엔데믹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했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2019년 8월 달에 찍었던 이 저점,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찍었던 이 저점, 그리고 또 2022년 6월 달 들어서 찍었던 저점. 지금 계속해서 방어를 치고 있죠. 그게 바로 2017년 11월 달에 상장했던 그 저점과도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7만 원대는 정말 강력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 중단, 8만 5천 원, 그리고 박스권 중단 이상 9만 원까지 정도는 반등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7만 원 선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9만 원대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